조로서도의 초입으로 야크들이 옆길로 새는 것을 막으며 걸어야 합니다. 두 번째 난관은 조로서도의 정석, 좌절벽 우낭떨어지 구간. 세 번째 난관은 결빙 구간. 겨운에 쌓여있던 눈에 아침에 내린 눈까지 얼었으니 한마디로 설상가상. 오늘만큼은 야크나 사람이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. 드디어 시작된 억만족의 야크 카라반. 그 저희가 이제 직접 그 참화고도를 걷게 되는데요. 답사한 결과 그 폭이 최소 30cm, 최대한 80cm밖에 안 됩니다. 보시다시피 절벽에 길을 깎아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북쪽에는 아직 눈이 있어요. 그리고 얼음도 있고. 그래서 걸을 때 얼음은 절대 밟지 마시고 가능한 비탈 쪽으로 걸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간혹 가다가 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간격은 1m 정도 떨어지셔야 됩니다. 드디어 시작된 억만족의 야크 카라반. 두 분 부디 무사하시고 금이 환영하세요. 쟤 내가 나중에 가면 안 돼. 네가 먼저 가야 돼. 네가 먼저 가야 돼. 남나가네. 네가 먼저 가야 돼. 야, 아. 땅에 전화나 이거. 제가 먼저 가야 되는데. 아니, 쟤 또 이런다. 저. 저. 참화고도 길로 들어섰습니다. 무사히 우리 전 인원이 잘 건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이 참화고도가 발을 헛딛는 순간 이 바로 이 폭순도 호수로 빠지기 때문에 바로 절벽입니다. 높이가 한 15m, 20m가 되는 것 같고 지금은 10m가 넘는 것 같습니다. 얘도 할래, 얘도. 내일 12시 정각에 네. 이 자리에 모입시다.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처음 저도 해보니까
야,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.